초급자를 위한 맥스 기본기 뷰포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뷰포트 기본 기능을 알았으면 이제 뷰포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뷰포트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뷰포트 운영 버튼들을 이용해서 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습니다. 장면의 물체가 많기도 하고 선택된 물체만 뷰에 꽉 차게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뷰에 물체가 있으면 확대, 축소, 줌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체를 몇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 개의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체를 확대, 축소할 때 평면 뷰 같은 경우는 프론트 뷰, 탑 뷰, 레프트 뷰, 휠을 드래그해서 쉽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3D 뷰에서도 물론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뷰포트 운영 버튼들을 이용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체를 수정하기 위해서 확대, 축소할 때는 마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를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볼수 있는 거죠. 항상 마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줌 명령을 사용할 경우에는 클릭한 부분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럼 좀더 물체를 빠르게 확대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줌은 카메라로 뷰를 만들 때, 원하는 뷰로 만들 때 가끔 사용되고 보통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필드 오브 뷰라는 게 있죠. 뷰를 어느 정도 각도로 볼 건지를 조정하는 겁니다. 필드 오브 뷰를 이용해서 뷰 상태를 멀리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가깝게 당길 수도 있죠. 그래서 줌과 필드 오브 뷰두 가지를 이용해서 카메라 뷰를 잡게 됩니다. 나중에 카메라를 잡을 때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때 한 번에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체들이 있을 때 화면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 각 뷰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 Z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개의 뷰포트에 장면 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물체를 선택했을 때 Z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된 물체만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Z 버튼이 모든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쉽게 할수 있고 Z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죠. 휠 버튼이 확대 축소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휠을 잘 사용하시면 좀더 빠른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Alt 키를 이용하면 휠 버튼을 드래그했을 때 이렇게 뷰를 회전할 수 있고 선택된 물체를 돌려가면서 수정할 때 Al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뷰를 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휠 버튼이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휠 버튼은 그냥 이렇게 패닝을 할수 있어서 뷰를 좌우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팬 기능도 역시 많이 사용됩니다. 물체가 있을 때 조정하는 거는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Z키. Z키를 많이 사용해서 뷰에 꽉 차게 하고 물체 형태를 조정하거나 물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장면의 물체를 모두 지우고 Z키를 누르게 되면 원래 기본 상태의 그리드가 세팅됩니다. 그리드가 꽉 차게 되는 거죠. 그 Z키가 이런 기능도 수행하는 거죠. 처음처럼 만들어주는. 윈도우가 버전업되면서 64비트가 된 후에 모든 프로그램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더블 클릭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뷰포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뷰포트에 사진을 드래그 한다거나 혹은 물체에 사진을 드래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제대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사진을 드래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물체에 사진이 바로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설치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되지 않은 거죠. 그걸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내 맥스가 사진을 드래그했을 때 제대로 되는지 물체를 지우고 물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뷰에서는 물체의 색상이 입혀져 있고 그리고 물체가 3D 형태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른 평면 뷰에서는 이렇게 선으로만 보입니다. 이 선으로 보이는 걸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입혀진 상태를 쉐이딩 상태라고 하죠. 여기 디폴트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쉐이딩 상태. 쉐이딩 상태는 F3번으로 쉐이딩 상태이거나 와이어 프레임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모든 뷰포트는. 프론트 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F3번. 다시 F3번 하면 바뀌게 되죠. 퍼스펙티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F3번. 이렇게 쉐이딩 상태가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와이어 상태를 볼수 없기 때문에
F4번 키를 눌러서 와이어 상태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F4번 키를 누르면 보이지 않기도 할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F4번 키가 눌러진 상태로 와이어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게 아무래도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3번, F4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체가 있을 때 그리드는 G키 눌러서 그리드를 각각 보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뷰포트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스피어가 선택되어 있는데 왼쪽 버튼으로 프론트 뷰를 누르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스피어가 선택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프론트 뷰를 이동하게 되면 선택이 그대로 유지되죠.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뷰포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지세요. 3D Max는 앞으로 사용하실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뷰포트에서 보여드리면 뷰포트에서 패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다가 취소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취소하고 싶을 경우에 휠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누르고 있는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이 기능은 3D Max의 모든 작업을 할때 적용이 돼요. 모든 작업. 앞으로 작업을 취소할 때는 당황하지 않고 휠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왼쪽 버튼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작업이 취소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은 뷰포트 두 번째 시간 추가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